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오늘은 상자의 십자매기와 트리플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재료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재료는 상자와 리본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본은 앞뒤가 없는 리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매더라도 상관이 없는 리본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트리플 보호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길이가 필요한지 한번 재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플 보호라는 거는 리본이 두 개가 버터플라이 보호였죠?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가면 트리플 보호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완성이 되었을 때세 개의 보호가 나와서 완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두 개, 버터플라이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십자매기의 기본법을 한번 해봤었죠. 그 부분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또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십자가 되죠. 십자가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한번 더 만들어주시면은 버터플라이 보호에다가 트리플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르실 때 조금 더 넉넉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트리플 보호를 만들 수 있는 리본이 크기가 나왔는 거죠. 십자매기는 우측 상단에 링크를 타고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서 제가 그냥 메웠습니다. 자, 십자매기가 기본이 되어 있고요. 이제 트리플 보호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터플라이 보호를 만들 때를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링크에서 보시면은 버터플라이 보호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인데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트리플이기 때문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들어갈게요. 하나 더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셨을 때 당겨 보겠습니다. 조금 크게 당길게요. 그러면은 몇 개가 나왔죠? 세개 나왔죠? 이럴 때 어디를 당겨야 되는가가 참 중요한데, 자, 이 부분 꼬리 있죠? 꼬리 움직이죠? 움직이지 않은 줄기를 당겨주시고요. 자, 손은 이렇게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반대편에도 당겨볼게요. 어디가 매듭이 지어지죠? 이 부분 중심 매듭 지어지죠? 자, 매듭을 강하게 잡아 당겨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크기는 원하는 크기 또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당겨주실 때, 이렇게 약간 볼륨감 있게끔 제가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 부분이 세 개, 트리플 보호기 때문에 꼬리가 어디로 가죠? 한쪽으로 가죠. 홀수기 때문에 한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원하는 크기의 이 부분들을 직선 자르기나 사선 자르기로 일단은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은 트리플 보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 볼륨감 조금 더 살려주시고, 가장 기본인 트리플 보호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트리플 보호를 오늘 해봤는데, 이렇게 리본 접기는 우리가 꽃을 만지는 분들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리본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포장 및 우리가 꽃 포장을 하실 때, 리본 접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반복적으로 아마 많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리플 보호 따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